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정보기기 운영 기능상 실기 기본서의 핵심 이론 파트에서 서브네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서브네팅이 여러분 실기 시험에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시험장 가셔서 받으시는 실기 시험 문제에 그 나항에 보면 작업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내용에 보면 서브네팅이라는 보통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에 주어진 조건값들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시험에 맞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주어진 조건값에 맞도록 네트워크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브네팅의 정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를 작게 나누는 것을 서브네팅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이게 필기할 데가 없으니까요, 잠깐 메모장을 잠깐 띄워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는 통신을 하려면 IP가 필요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또 뭐가 입력이 되어야 되냐면 서브넷 마스크 값이 입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값이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IP,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세 가지가 보통 PC에 모두 입력이 되어야지만 바깥쪽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IP가 예를 들어서, 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이제 IP는 총 예를 들어서 210.5.7.1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이라는 IP가 있다고 하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아마 210점 뭐 제일 사용 가능한 제일 마지막 IP를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여기 IP와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서브넷 마스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IP는 총 컴퓨터는 2진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모니터는 10진수가 나타나죠. 그거는 원래 IP는 총 32비트의 2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2비트의 2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째로 한 번에 10진수를 바꾸면은 아주 큰 숫자 10진수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식별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32비트를 8비트씩 4개의 옥텟으로 나누어서 10진수로 바꾼 값을 보통 우리가 IP라고 지칭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말씀드리자면 IP 32비트 중에서요. IP 32비트 중에서 IP 32비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현재는 여기 24비트짜리라면 24비트까지가 해당하는 IP가 소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룹 주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겠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 요 24비트까지가 그룹 주소다라고 한다면 요 24비트를 모두 1로 채운 값이 서브넷 마스크가 돼요. 예를 들어서 8비트를 모두 1로 채우면 255가 됩니다. 요거는 앞에 그 여러분 이론 시험 준비하실 때 하셨을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또 8비트를 또 1로 채우면 255가 되고요. 또 8비트를 1로 채우면 255가 돼요. 총 24비트를 1로 채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0으로 놔두면 이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210.5.7.1을 32비트로 나열을 했을 때 해당하는 이 IP는 컴퓨터 가지고 있는 IP가 속해 있는 그룹에 해당하는 그 네트워크 그룹의 주소는 24비트까지 210.5.7.0의 값을 가지게 되죠. 여기가 네트워크 그룹 주소이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리고 나머지 이 8비트가 남아있는데요.
24비트를 네트워크 그룹 주소를 쓴다면은 이 8비트는 210.5.7.0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룹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용할 PCCD를 사용할 IP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8비트를 전부 다 0으로 채운 값은 0이겠죠. 그죠? 0으로 채운 값은 0일 거고요. 8비트를 모두 1로 채운 값은 255. 즉 10진수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210.5.7.0으로 시작하는 숫자하고 255로 시작하는 숫자가 자 해당하는 그룹 주소의 IP인데 제일 처음으로 0으로 사용하는 건 해당하는 그룹 주소의 식별자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55의 호스트 필드가 채워지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총 256개에서 두 개를 뺀 254개를 이 예제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브넷 마스크를 서브네팅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큰 도메인을 작은 브로드캐스트로 도메인으로 나누는 것을 서브네팅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01.1.0에 24. 여기 24의 의미는 아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프리픽스, 즉 무슨 말이냐면 32비트 중에서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10진화 시키면 그 32비트 중에서 24비트를 1로 채운 값 255.255.255.0이 되겠죠. 자 어쨌든 32비트 중에서 24비트는 네트워크 주소이고요. 끝에 8비트가 이제 호스트 부분 주소로 이제 컴퓨터에 할당할 IP 주소로 주소 부분으로 사용될 거고요. 보통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 하나의 대역 안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 변화되는 값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보통 그 사용되게 될 그 IP 어드레스랑 보통 패키지에서 CME 사용할 건데요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입력하셔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깥쪽으로 통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32비트 중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일부분은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호스트 부분이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그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여기에 미리 필기를 해 두었는데요. 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룹 주소라는 게 보통 바깥쪽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터나 망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라우터에는 인터페이스에 IP가 있죠. 통신이 가능한. 거기 밑에는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스위치에 만약에 이 컴퓨터에는 한 50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 회사 전체의 직원들은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바깥쪽으로는 그 회사 직원들의 주소가 나타내야 되니까 32비트 중에서 이 50대를 하나의 그룹 주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이 바깥쪽으로 이 그룹 바깥쪽에 또 다른 어떤 다른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통신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그룹 주소를 가진다면 얘는 또 다른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겠죠. 어때 뭐 바깥쪽으로 통신을 하는 걸 웬이라 그러는데 웬 통신 즉 랜 바깥쪽에서 랜 바깥쪽으로 나갈 때 사용할 인터페이스 IP를 보통 일반적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0.1.0의 24이라는 뜻은 24는 보통 그 그룹의 그 총 32비트 중에서 아까 32비트가 있다 그랬죠.
32비트 중에서 24비트만큼이 뭐다 서브넷 마스크의 비트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 부분을 전부 다 1로 채운 값이 보통 255점 지금 예제 뭐 255점 요 8개를 또 1로 채우면 255점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져 이 해당하는 부분이 서브넷 마스크고요. 꼭 하나 두셔야 될 거는 32비트 중에서 16비트가 네트워크 주소 비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20비트가 될 수도 있고 27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하나의 예제를 지금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것은 200대가 들어가 있는 강의실 한 군데에 200대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으면 아마 200명이 모두 수용이 되어 있을 상태에 통신 속도가 많이 지연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작은 네트워크 주소로 두 개를 나눈다면 여기 100명 강의실, 100명 강의실하면 훨씬 더 200명이 네트워크 이렇게 성능을 높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네트워크 하나를 작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규칙값이 있는지 한 특징을 잠깐 이 제가 미리 적어놓은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1.1.0에 24이면은 해당하는 이 네트워크 하나에는요 200.1.1. 여기 8비트가 들어가죠. 이진수로 나타내 볼게요. 8비트를 모두 0으로 채운 값 10 진화시키면 0이죠. 그리고 8비트를 모두 1로 채운 값이 제일 큰 값인데요. 이걸 10 진화시키면 255가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200.1점까지는 그룹 주소고요. 0부터 255 총 256개의 IP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데요. 하나 유념해 보셔야 될 건 이 뒤에 호스트 부분입니다. 호스트 부분을 모두 0으로 채운 것은 네트워크 아이디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단말기에선 사용이 불가능해요. 입력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값은 한 대역에서 제일 처음 값은 입력할 수가 없다. 사용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더불어 200.1.1.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에서 제일 마지막 주소값은 이 8비트를 모두 1로 채운 값인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윈도우 환경이나 핸드폰이나 뭐 어쨌든 많은 단말기에 IP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부분 모두 1로 채운 값, 즉 마지막 값은 입력이 되지 않아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터, 해당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터 주소다라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위에 200.1.1.24에서 예를 들어서 25다라고 한다는 것은 호스트 필드가 줄어든 거죠. 즉 여기 뒤에 8비트일 때는 2의 8승계 즉 256개의 IP를 IP가 나타나게 되고요. 물론 사용 가능한 건 2를 빼야겠죠. 근데 슬래시 25가 됐다. 프리픽스가 25가 됐다라는 말은 총 32비트 중에서 여기 24에서 1비트가 더 나온 여기 25비트까지를 네트워크로 사용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호스트 부분이 작아졌다. 즉 네트워크 크기가 작아졌다 라는 뜻이에요. 즉 서브네팅이 되었다 라는 뜻인데 작아지면서 개수는 네트워크 개수는 늘어나게 되죠.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0.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인데요 좀 전에는 여기 24비트일 때는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주소 끝자락이었지만 지금 25비트일 때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비어있는 비트가 0으로 할당되어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그 주소를 가질 수도 있고요. 1로 할당되어 있는 주소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 할당된 자리값은 128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200.1.1.128에 25라는 네트워크 그룹 주소를 하나 가질 수 있고요. 또 200.1.1.0에 25라는 그룹 주소를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25비트 즉 호스트 필드는 줄어듭니다. 여기 호스트 필드는 줄어들어요. 작게 7비트로 줄어들었죠. 아까 8비트여서 8비트엔 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를
7비트로 작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작은 네트워크 서브넷이 두 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한 개의 비트를 빌려왔잖아요. 자,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24비트를 작은 것으로 나눌 때, 만약에 프리픽스를 25로 했다 라고 하면은, 작은 서브 네트워크는 두 개가 생겨요. 한 개의 비트를 더 빌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서브 네트워크에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IP의 개수는 128개인데, 사용 가능한 건 아까 두 개를 빼라 그랬죠? 128을 빼기 2 하시면 되고요. 처음 24에서 26이 되었어요. 그 말은, 여기서 보시면 24에서 26이 되었다는 말은 2비트가 더 네트워크 주소, 그룹 주소가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비트 안에 들어가는 00, 01, 10, 11, 즉 2비트를 더 빌려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작은 거의 개수는 4개가 더 생겨요. 서브넷은 4개가 더 생기고 작은 네트워크는 4개가 생기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호스트에 사용 가능한 IP는 줄어드는 거죠. 자,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스트 비트는 아까 6비트가 남아있게 되겠죠. 32비트에서 26을 빼면 64개가 들어가는데 사용 가능한 건 2를 뺀 62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24비트에서 27로 서브네팅을 한다, 작은 캐 나눈다 라는 말은, 자,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이 3개의 비트가 더 커졌기 때문에 작은 네트워크가 2의 3승계, 8개가 더 생기면서 그 작은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호스트 IP의 개수는 32개, 사용 가능한 건 2개를 뺀 30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30개를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총 IP는 32비트잖아요. 자, 어쨌든 시작은 24비트에서 했다면, 24에서 30이 되려면 그 네트워크 주소가 6개 비트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경우의 수 따지면 이게 6승계, 그러니까 64개의 서브넷이 생겨요. 서브넷이 생기면서 호스트 필드는 아마 작아집니다. 호스트 필드는 아마 2비트밖에 안 남겠지요. 그래서 호스트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IP는 4개가 되고 사용 가능한 건 2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2개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라우터하고 라우터 사이에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웬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건데 보통 중간에 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인터페이스와 여기 인터페이스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V.35 케이블은요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1대1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IP가 1.1이라면 망 끝에 1.0 시작하는 건 딱 한 군데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IP가 두 개만 필요로 한 구간이에요. 이럴 땐 보통 30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IP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자, 이게, 만일에, 31비트가 되었다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네트워크 128개나 되겠지만, 들어가는 IP는 2개. 사용 가능한 건 몇 개죠? 없어요. 그래서, 작은 네트워크 즉,로 나누는 서브네팅을 할 때는, 적어도 총 32비트에서 최고 작게 나눌 수 있는 거는, 호스트 필드 2비트를 남겨둔 네트워크 아이디 30비트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래스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요거는 그 RIN이라는 기구에 등록이 된 표준 값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IP를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은 클래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 적혀 있는 표준 문서에 적혀 있는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뭐점 뭐뭐점 뭐뭐에서 요 앞에 값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요 앞에 값이요 0에서 127로 시작하면 보통 A 클래스라 그러고 디폴트로 프리픽스 값은 8, 즉 서브넷 마스크가 255.0.0.0이 되는데요.
근데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장비에 할당할 수 없고요. 제일 앞에 옥텟 값이 그리고 127로 시작하는 것은 보통 루프팩 IP 어드레스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호스트 컴퓨터나 뭐 복사기나 IP를 가진 단말 장치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이 되어 있다는 표시고요. 일단 A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디폴트 그 서버넷 마스카 슬래시 8이고요. B클래스는 앞에 8비트 요 부분이 128에서 191까지로 시작하면 B클래스인데 디폴트의 서버넷 마스크는 16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C클래스는 여기 앞에 부분이 192에서 223까지이고 클래스가 2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D와 E는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다른 용도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 즉 컴퓨터에다가 할당 불가능한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각 컴퓨터가 소속되어 있는 이 그룹의 주소를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죠. 컴퓨터에서 얘와 얘는 그룹 주소가 동일할 거예요. 그룹 주소가 서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또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단말장치의 운영체제에서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뭐 무조건 수신측 관점에서 볼 때 보내는 사람은 상관없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이든 아니든 브로드캐스터 주소가 목적지로 온다면 무조건 수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고요. 서브네트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는 것이 서브네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수와 호스트 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IP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데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트하고 호스트 비트를 둘 다 합치면 32비트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5.255.0이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호스트는 256개 호스트지만 사용 가능한 건 2를 빼주셔야 되고 이게가 프리픽스 이렇게 28, 192 되는데 아까 프리픽스 값이 24, 25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잠시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총 사용 가능한 IP는 전체 IP 개수에서 1을 빼줘야 된다고 했고요. 이유는 호스트 필드 주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스트 필드 주소를 모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호스트 필드라면 모두 0으로 채운 것은 네트워크 ID 주소라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호스트 필드를 모두 1로 채운 것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사항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이 가능한 장치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약속사항이 알고리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리픽스를 24로 입력을 하고서 서브넷 마스크를 255.255.255.0으로 입력하고 뒤에 컴퓨터에다가 호스트 필드 0으로 입력을 하시면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사용해야 될 호스트가 다르게 주어진다면 서브넷 마스크 길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그것을 variable length 서브넷 마스크 다양한 길이의 서브넷 마스크다 라는 뜻인데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168.1.0에 24가 있습니다. 네, 각 부서별로 하나의 서브넷은 100개의 IP가 필요를 하고요. 컴퓨터가 30개, 10개가 할당되어야 한다면 서브네팅의 기준은 그거예요. 자, 24비트이면은 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인데 여기는 아까 배웠듯이
2의 8승 마이너스 2개를 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254개의 IP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100개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와 30개짜리 그리고 10개로 나누어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100개를 수용하려면 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서브네팅 할 때 기준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서브네팅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작게 큰 거에서 큰 값에서 작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거꾸로 10개 하고 합쳐서 30개는 계산식에서 서브네팅 계산식에서는 지원하지 않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개를 수용하려면 IP의 호스트 필드 부분이 자 원래는 메이저가 24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100개를 수용하려면은 아마 7비트가 있으면 되죠. 아까 우리 나왔으니까 2의 7승 빼기 2는 126개이고요. 2의 6승계 빼기 2는 해보면은 62개니까 100개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호스트에. 그래서 7개 비트를 호스트 필드로 사용하는 프리픽스 20, 32에서 7을 빼면은 25가 되는 네트워크 ID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30개를 수용을 하려면은 이 호스트 필드는 아마 30개를 수용을 하려면 호스트 필드는 5비트가 되면 되니까 프리픽스 값은 32 빼기 5를 하면 27비트짜리가 30개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개를 수용을 하려면 3비트는 안 되고요. 4비트가 필요를 합니다. 그러면 32에서 4비트를 빼면은 28비트가 되죠. 자, 그러면 프리픽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ID를 구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 유형을 통해서 서브네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서브네팅은 매 기출 문제마다 나와 있으니 영진 출판사에서 제공된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실기 수험서를 기출 문제를 같이 따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습득이 되실 건데 지금 현재 그 원래 네트워크가 아마 24라고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1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문제는 조금 저도 제가 볼 때도 애매한데요. 를 할당하시오 라고 되는데 서브넷 마스크 24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할당할 곳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고쳐보자면 192점 168점 100점 0에 24 네트워크 있었는데 이걸 작게 나눌 거다. 엔지니어 부서는 15개의 호스트가 필요로 하고요. 마케팅 부서는 7개. 세일 부서, 영업부는 100개가 필요하답니다. 큰 거 위주로 해야 되니까, 세일은 100개의 호스트가 필요로 하다. 100개의 사용 가능한 IP를 수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큰 거기 엔지니어 부서인데요. 엔지니어 부서는 15개의 호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되고 마케팅 부서는 7개의 호스트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호스트 크기가 프리픽스, 즉 호스트 필드의 개수가 되죠. 100개를 수용하려면 7비트가 필요로 하니까 프리픽스는 25가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를 15개를 수용을 하려면은 그 4비트는 16에서 2를 빼면 14개니까 안 되죠. 그래서 5개 비트가 필요로 해요. 5개 비트가 호스트 필드를 사용하려면 32에서 5개 27이 되겠죠. 그리고 7개의 사용 가능한 호스트 IP를 가지려면은 4개의 비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슬래시 28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브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168.100.0에 25와 그 다음에 192.168.100.128에 25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런다면 A를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세일 부서 직원한테 넘겨서 너희들의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걸 사용을 해라 라고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또 한 번 더 서브네이팅을 해야 되죠. 27로 시작하는 거를 작기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192.168.100.128에 27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개니까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128에서 그 다음에 이제 될게 이제 24에서 27이 됐으니까 원래 여기 24비트라 치면 3비트를 더 빌려왔잖아요. 32씩 더 해주시면은 해당하는 그룹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192.168.100.32를 더하면 매진 넘버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서적에서 공부하셨을 거입니다. 13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60에 27, 또 32를 더하면 192에 27, 또 32를 더하면 224에 27입니다. 또 32를 더하면 255가 넘어가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총 예를 그 슬리지 5비트면 2의 5승 마이너스 2개가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 30개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여기 하나를 엔지니어 부서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7개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3개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2.168.100.160에 28이 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아이디가 192.168.100점 24에서 4비트를 더 빌려왔으니까 16을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매직 넘버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16을 더 하시면 어떻게 되죠? 172.28 맞나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16을 더 하시면은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는 얘기를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은 요게 또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죠. 해당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192.168.100.1을 적당한 곳에 할당하라라고 하는 건데 24가 아니고요. 우리 문제의 서브네팅 한 순서대로 한다면 1이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세일 부서에 할당이 되죠. 그럼 세일 부서는 여기니까 여기에 192.168.100.1에 192.168.100.1에 서브넷 마스크 프리픽스 값 얼마? 25.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게 되냐면 255.255.255.128이라는 값을 할당하시면 돼요. 24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교재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범위랑 여러분들이 게이트웨이 출구에 있는 IP 여기 27로 된 이유와 25로 된 이유와 28로 된 이유 그 세 가지만 잘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실기 시험을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설정 모드 변환은 다음 섹션인 섹션 4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챕터에서 또 뵙겠습니다.